화순 동북천 상류 창랑천. 푸른 물과 붉은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은 예로부터 조선 10대 비경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산재 최산두라고 하는 분이 서동파의 적벽부의 적벽에 버금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적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적벽을 바라보며 서 있는 정자. 당대 네로라 하는 선비들이 머물며 학문과 시를 나눴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자, 이런 뜻인데요. 다산 정약용 또한 청년 시절 이곳을 여행했던 감회를 글로 남겼습니다. 정자는 적벽을 얼굴로 하였는데 적벽은 온통 울퉁불퉁, 그 모양이 기묘하고 빼어났다. 그 빛깔은 다몽색이며 도끼로 깎아 세운 듯 우뚝하다. 방랑시인 김사과 씨, 생애 마지막을 보내기도 했던 전남 화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땅에서 그보다 찬란했던 삶의 풍경들을 마주합니다. 500여 년 전 겨울. 화순으로 정암 조광조가 유배를 오게 됩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약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조광조 선생 유배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이지만 그 조광조 선생님 너무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예, 많이 홍보해드리고 싶어서 예, 안내해드릴게요. 조선 중종 시절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꿈꿨던 개혁가 정암 조광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그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 중 여의종 정암 조광조 지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사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권찰전 전장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네. 당시 품계가 이제 종이품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화순에 유배됩니다. 당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림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명분과 의리를 중심으로 하는 왕도 정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소격서를 혁파한다든가 현량가를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반정공신이 되신 분들이 117명이나 됐는데 3분의 2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훈삭제, 거짓 공훈을 삭제하는 문제 가지고 홍구파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는데 이른바 기묘사화를 일으킨 혼구파.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했습니다. 뭐 조광조 선생은 중정이 곧 자기를 불러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바꿉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거선발로 뭐 나갔지만 의문부도사 손에 사약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광조는 화순에 유배 온 지 한 달 만에 38배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의 심정이 시 한 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했도다. 밝고 밝은 햇빛이 세상을 굽어보니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혼하게 비춰주리. 이제 이 시를 남기고 사약을 드시고 뭐 절명을 했던 것이죠.
이런 조광조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화순의 선비 양팽손이었습니다. 조광조 선생이 능주로 유배형을 당하자 이에 부당함을 상소하다가 삭탈 관직돼서 고향에 내려왔으니까 운명적으로 조광조와 양팽손이 만나게 됐던 것이고 둘은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양팽손은 조광조의 시신을 거둬 자신이 살던 마을 가까이에 묻어주었습니다. 역적이라며 세상은 외면했지만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곳은 조광조 선생의 시신이 묻혔다고 해서 조대감골, 그러니까 조대감은 조광조 선생을 가리키겠죠. 조대감골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양팽손이 그 시신을 묻고 조그마한 초가집을 짓고 제시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죽음마저 초월한 두 선비의 우정은 작은 추모비에 담겨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팽손의 고향 마을. 그가 낙향한 뒤 후학을 가르쳤던 서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려서 신동으로 불렸던 양팽손이 7살 때 지은 시가 걸려 있습니다. 소문이 널리 나니까 예. 방비가 와가지고 만나서 1호를 가지고 해와 달을 가지고 글을 한번 지어봐라. 예. 천지는 나의 도량이 되고 1호는 나의 발금이 되니 천지와 1호는 모두 장부의 일이다. 뛰어난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빼어났던 학포 양팽손은 호남 화단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그 학부 선조의 유품이 많이 있었는데 셋째 아드님이신 송천공 양흥정 그 할아버지가 학부 할아버지 유품을 전부 소장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진주성 그거 싸울 때 이제 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물에다가 수장시켰다 그래요. 예. 이놈들한테 안 뺏기려고. 학포당에 세워진 순국비. 양팽손의 후손들은 임진왜란과 한말에 의병장으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3.1운동 때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민족대표 34인 중에 양한묵 선생이 계시잖아요. 네. 다 후손이시고 아무튼 양팽손 가문은 대단한 그 항일 그 충절의 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올곧은 정신은 500년 넘은 은행나무처럼 지금도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화순의 의로운 정신을 품고 흐르는 지석강변에 자리 잡은 영벽정. 이곳의 풍광은 임진왜란에 지친 한 장수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벽정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1596년 9월 21일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이 능성현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지방 수령과 담소를 했던 기록이 난중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충신강이라 부르기도 했던 상류로 올라가 보면 강을 끼고 나란히 터를 잡은 세 개의 정녀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화순의 충신들을 추념하기 위해 30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아, 이곳 삼춘각은 그 세 명의 충신들, 그러니까 1555년 을묘사변 때 목숨을 바친 조현 장군, 그리고 1593년 제2차 진성전투에서 뭐 승국했던 최경의 문홍원의 충신 정녀를 모시고 있는 정녀각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10월 삼춘각의 주인 중 한 명인 최경의 장군의 사당 충의사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의 의로운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최경에는 본래 관직을 두루 거친 문신이었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대 의병장 중 한 분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어머님이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되어서 관직을 그만두시고 모친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경에는 경운 경장투 형과 함께 우병청을 그 세워서 우병들을 모집해서 전라우 우병을 만들고 그리고 출동했던 지역이 경상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의병이 경상도로 출정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들에게 장군이 했던 말은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호남 아국지지, 영우 아국지지. 그러니까 호남도 우리 땅이고 영남도 우리 땅이다. 성이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하고 성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성은 진주성이고 안은 호남을 가리킵니다. 의병이 협력해 큰 승리를 거뒀던 1차 진주성 전투. 이듬해 여름, 왜군은 지난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0만이 넘는 왜군을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총 직결해서 진주성을 공격했던 것은 전라도로의 관문이었던 진주성을 무너뜨리고 전라도를 점령, 전라도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소식을 들은 최경의 장군은 전라 오이병을 이끌고 주저없이 달려가 2차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성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골자가 새겨진 깃발을 우병기로 사용했는데 골자가 송골매를 상징하는 골자입니다. 고립아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건데요. 이때 아는 까마귀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송골매가 까마귀 무리대에 들어가서 헤집고 다닌다 이런 뜻인데 뭐 이 골자는 당연 뭐 최경의 우병부대 우병을 가리키는 거고요. 송골매는 그리고 까마귀는 왜군을 가리키는 거겠죠. 진주성 2차 전투는 왜군 10만을 맞아서 호남 우병 3천여 명과 그 관군 1,500명 그러니까 4,500명이 10만 명을 맞아서 10일 동안 버티었던 전투입니다. 끝까지 항전하던 최경의 장군은 성이 함락당하자 다른 장수들과 함께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했습니다. 최경의 장군의 사당 충의사 안에 자리 잡은 의암 영각. 의암 논계와 최경의 장군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논계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하고 어렵게 사실 때 작은 아버지 숙부 되시는 집에 의탁에서 살았는데 그 숙부가 돈 많고 늙은 그 노인에게 팔아먹은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안 농계 모녀가 뭐 도망쳐 나왔고 당시 전북 장수의 현감이었던 최경회가 관아에 고발당했던 논계 모녀를 도와주고 오갈 데 없는 그들을 거두게 됩니다. 아픈 최경의 부인의 병 수발을 논계가 했던 것이고
그 본처가 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후실로 맞아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고. 유언을 받들어 최경회의 두 번째 부인이 된 논계. 의병장이 된 남편이 2차 진주성 전투에 참전하게 되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최경회 형 장군이 죽자 논계님이 남편의 원수,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7월 칠성날 외적들이 잔치를 벌일 때 논계님이 기생으로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괴태일 악랄하다는 개아무라 로코스께를 요인을 해서 땅강파에서 끼안고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의병장인 남편의 충절에 목숨을 던진 사랑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나한산이라고도 불렸던 화순 만연산 자락에는 고려시대에 세워진 천년 고찰 만연사가 터를 잡고 있습니다. 만연사에서 동쪽 숲으로 가다 보면 동림사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요. 그 옛터에서 반가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화순 현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왔던 다산 정약용의 청년 시절 발자취입니다. 화순에 왔었던 이듬해, 그러니까 17살 겨울, 바로 윗형인 정약정과 함께 만년사에 딸린 이 동림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4개월 동안 사서를 읽었던 장소고, 따라서 여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록했던 글이 동림사 덕석인데, 나중에 이제 다산 선생이 수백 권의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 학문의 기초를 닦았던, 그 학문의 즐거움을 깨달았던 현장이기 때문에 다산악이 나올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됐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다산과 화순의 인연. 그것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위했던 애민 정신과 실학의 뿌리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벽을 품은 화순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지일 뿐만 아니라 충절의 땅이고 다산악의 출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면이 이어져 온 화순의 역사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역사의 길목마다 큰 발자취를 남긴 화순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를 초월한 사람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